잘못 살아갔으면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그러지. 여보 뭐 먹을래? 어 당신이 정해. 아니야 당신이 정해. 어 아니, 당신이 정해. 아니야 당신이 정해. 어 그래 중국 음식 먹을까? 어, 중국 음식은 안 먹고 싶은데? 그건 똑같지. 어, 자기랑 나랑도 똑같잖아. 아니, 30분 식당.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뭐 초밥 먹을까? 아니, 초밥만 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는 그냥 당신이 다 정해 그냥. 어? 그리고 생각해봤더니 근데 그동안 당신한테 해준 게 너무 없는 거야. 해준 게. 왜 해준 게 없어? 당신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 뭐 사다 주면 가서 반품 해오라 그러지. 내가 사면은 띵동하고 당신 핸드폰에 다 얼마 썼는지 다 뜨지. 내가 그러니까. 왜 둘러보는지 알지? 설마 이벤트 준비했겠냐 봐라 진짜.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해봐 해봐. 그래서 말을 해봐. 겁먹지 말고 해봐 자기야. 어. 물론 유리알처럼 서로 투명한 건 좋은데 그래도 너무 해준 게 없어서 그래서 감사패를 하나 준비했어. 아마 그 감사패에 글을 자기가 썼어? 어. 그럼 좋아해. 그러니까 감사패를 아 진짜 감사패에 유리의 왕의 황조가에 이은 시를 아까 말한 그 시조를 썼어? 감사패를 앉아있어. 어머 어머 진짜 그렇게 만드셨구나. 너무 땡큐. 네. 감사패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 예쁘다. 아. 마누라 어디야? 마누라 어디야? 마누라 빨리 와. 마누라 밥 먹자. 밥 먹고 놀아줘. 마누라 잘 웃고 수다도 잘 떨고 몸매도 착하고 마음은 더 착해. 마누라 어디 가? 마누라 나도 가. 손잡고 같이 가. 어디든 같이 가. 만나서 반가워. 살아서 고마워. 한평생 행복해. 마누라 사랑해. 고마워. 땡큐. 마누라 자기야. 마누라 안아줘도 늘려다가. 어머 자기야 너무 어머 세상에 자기야 이거 너무 좋다. 그치? 어 와 이거 정말 너무 좋다 자기야 정말. 와 이런 게 어디서 나 와 이거 근데 정말 이건 너무 어 이렇게 운율을 맞췄어. 어 이뻐라. 내 마음이 자기야, 다 담겼어 거기.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그럼 앞으로 매년 당신 생일날 감사패를 하나씩 증정할까? 근데 이렇게 똑같은 걸 하면 이것도 짐이 되잖아.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편지. 반품 해볼까? 아니 이건 하나로 너무 좋고 이거는 우리 애들 결혼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 해주자 진짜.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 제목은 마누라가 아니고 마누라 어디야야. 아 근데 정말로 진짜로 난 너무 고마워. 자기가 정말 어제 본 얼굴 오늘 아침 또 보는 거고 뭘 새록새록 이뻐지겠으며 뭘 새록새록 더 좋아지겠어.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해주니까 나는 정말 말해주는 대로 행복하고 기가 살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 나이에 또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런 거거든. 그런 반면에 나는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해주나 너무 못해주잖아. 사랑해도 자기가 훨씬 더 많아. 당신은 대신에 애들한테 하잖아. 애들 키워야 되니까. 그게 또 비참해. 애들 세 명. 그러니까 애들한테만 하고 너무 미안하고 자기야. 세월 가다 쫓기어 나의 모습 보면 마누라 어디야? 마누라 빨리 와. 마누라 밥 먹자. 밥 먹고 돌아줘. 마누라 어디 가? 그런데 마누라 나도 가. 손잡고 같이 가. 어디든 같이 가. 속에 눈날이면 그대가 그리 마누라 잘 웃고 수다도 잘 떨고 몸매도 착하고 마음은 더 착해.
기다리던 그대